영화와 미디어. 안녕하세요. 영화와 미디어 강좌를 맡은 강사 임현진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늘 다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강좌는 제목처럼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미디어를 중심으로 미디어하고 관련된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근데 줄거리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먼저 이제 목차를 보시고 이거에 관련된 영화를 매주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휴고라는 영화를 가지고 그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아티스트라는 영화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좌 마지막에 다음 영화를 아마 예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화를 먼저 보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셔야지 제가 하는 얘기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스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영화 장면을 잠깐 보여준다든가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강좌를 제대로 들으시려면 영화를 먼저 보고 오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아무래도 미디어 센터의 공식 채널이다 보니까 이 영화를 다루다 보면 영화 화면을 직접 쓰거나 그러면은 이 저작권 문제로 채널이 중지가 된다거나 뭐 그런 일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여러분들한테 영화의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 센터 쪽에서 카드를 아마 옆에 제시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클릭을 하셔서 링크를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그 설명하는 영화의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자 무슨 영화 보고 오세요? 무슨 링크 보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잠깐 제가 하던 거를 좀 멈추시고 일시정지 시켜 놓으시고 아니면 제가 10초 정도는 텀을 둘 거거든요. 그래서 멈추시고 영화를 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또 이어서 플레이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휴고를 통해 본 영화의 탄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영화 휴고를 통해서 영화의 탄생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인데요. 자, 여러분들 휴고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2012년도에 만든 영화고요. 그해 아카데미상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되게 인정을 받아서 5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오늘 강의의 목표는 이거예요. 영화는 어떻게 꿈의 매체가 되었나. 네,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보는 이유가 아마 다양하실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영화 속에 있는 이야기나 배우나 어떤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좋으셔서 영화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영화가 처음부터 그렇게 꿈과 상상력을 담는 매체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영화와 미디어잖아요. 그러면은 미디어라는 게 뭔지 혹은 영상 미디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제가 어떤 뭐 단어나 아니면은 매체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저는 포털에서 사전 검색을 해보거든요. 아주 기본 개념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미디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영상 미디어, 영상 작품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매체, 영화, 비디오, 텔레비전 따위가 이에 속한다. 네, 영화가 여기 영상 미디어 속에 들어가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 영상 미디어가 나오기 이전에 뭐 그림하고 사진 뭐 다른 매체들이 있었죠. 근데 영상 미디어 중에서는 영화가 최초예요.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영상 미디어들이 있는데 자, 발전 과정을 좀 살펴보면 자, 처음에는 그림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진 영화, TV, 인터넷의 순서로 발전을 했어요. 자, 그림이라는 거는 인류가 석기 시대부터 돌 도끼 들고 동물들을 사냥하던 그런 시대부터
어떤 이미지의 표현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타미라 동굴 벽화 같은 거를 보면 인간들이 사냥하던 자기 동물들을 그려놨잖아요. 거기 소 그림이 있다고 하던데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불을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단순히 내가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게 됐죠. 자, 그 사진이 쭉 발전을 해서 사진은 가만히 찍는 거라고 하면은 움직이게 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만드는 영화 라는 게 나왔어요. 사진이 다게르에 의해서 발명된 게 1823년, 영화는 1895년이니까 거의 한 70년 정도 걸렸네요. 자, 영화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움직이는 활동 사진이 나왔고 이게 점점 더 발전을 해서 한 30년쯤 후에 TV가 나오게 됐죠. TV는 전자식이에요. 영화는 지금도 영화는 전자식이 됐지만 처음에는 이 사진을 찍는 필름하고 같은 필름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사진에서 영화, TV로 발전하게 되고 인터넷이 등장하게 되면서 오늘날 그 많은 영상 플랫폼들이 생겨서 유튜브가 또 하나의 강력한 매체가 되었죠. 네, 이렇게 이미지의 발전 과정을 볼 때 영상 매체의 토대가 된, 시초가 된 영화를 미디어와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계 최초의 영상 매체이자 영화인 기차에 도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르미에르 형제라는 프랑스 형제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세계 최초의 영화라고는 하는데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기차의 도착이 가장 많이 알려진 영화예요. 그런데 이게 1895년도에 나왔는데 그 이전에 르미에르 형제가 영상기 촬영기를 발명을 하고 제일 먼저 찍은 게 공장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거는 대중한테 발표하진 않았고 제일 먼저 선보인 게 기차의 도착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화 뭐 이론이나 해서 다 기차의 도착이 최초의 영화라고 했는데 요즘은 공장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최초의 영화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르미에르 형제가 살았던 1800년대 말에 르미에르 형제 말고도 많은 발명가들이 영상기 비슷한 거를 다 만들었어요. 그 중에 에디슨도 있거든요. 근데 에디슨도 영상기를 만들었고 르미에르 형제도 영상기를 만들었는데 왜 에디슨은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고 르미에르 형제는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네, 에디슨이 전구만 발명한 게 아니거든요. 자, 르미에르 형제가 발명한 거는 옆에 시네마토그래프라는 이 기계고요. 자, 에디슨이 발명한 거는 이거예요. 키네토스코프. 네.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자,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는 보세요. 붙박이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동전을 넣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프레디 오트라는 남자가 재채기를 하고 지나갔대. 그 짧은 영상. 아, 자,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은 또 사람들이 쭉 서서 박람회에서 이 프레디 오트의 재채기를 보려고 서 있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하철, 네, 지하철 이렇게 찍는 그거 같이 보이네요. 자, 그 반면에 르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는 이거는 되게 작죠. 되게 작고 그래서 휴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밖에 나가서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르미에르 형제가 이거를 들고 공장 앞으로도 가고 기차역에도 가고 그래서 달려오는 기차 같은 거를 다 찍은 거죠. 자, 이게 예전에는 이게 촬영기하고 영상기하고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영상기 겸 촬영기 겸 이 시네마토그래프의 장점은 휴대성도 용이하고 또 큰 스크린으로 재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르미에르 형제가 기차의 도착이라는 거를 찍어가지고 그랑카페라는 곳에서 상영을 했거든요. 자, 제가 상영이라고 그랬죠. 여러 사람들이 나온다 그랬죠. 오늘날의 영화관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은 커다란 스크린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와서 앉아서 보게 되는 형태죠. 자, 르미에르 형제가 시네마토그래프를 이용해서 찍은 필름, 즉 영화를 그랑카페라는 곳에서 1달러씩을 받고 스크린으로 상영을 했어요. 네, 오늘날의 영화 관람 형태와 거의 유사하죠. 반면에 에디슨의 이 키네토스코프는 한 사람씩밖에 못 보죠. 그 다음에 안에 들여다봤을 때 작은 화면으로, 작은 활동 사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디슨이 영화의 아버지라고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네, 그 관람 형태 같은 거를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 강좌를 보셨으니까 에디슨이 영화에 관련된 영사기도 사실은 발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에디슨이 영화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비록 영화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은 류미에르 형제에게 뺏겼지만 에디슨은 블랙마리아라는 영화 스튜디오도 만들었어요. 블랙마리아는 영화 최초의 스튜디오라고 볼 수 있어요. 세트장. 네. 그러면 류미에르 형제가 1895년도에 그랑카페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는 이런 형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차에 도착을 상영을 할 때 사람들이 그전에는 사진만 보고 있었죠. 가만히 있는. 그런데 움직이는 영상을 처음 봤는데 기차가 이렇게 달려오니까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른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 최초의 영화 기차에 도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자, 첫 번째 카드에 있는 링크를 보고 오세요. 자, 기차에 도착입니다. 자,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보시기에는 뭐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죠.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기차가 정말 자기 앞으로 달려오는 것처럼 막 놀라서 비명도 지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895년도에 이제 이 그랑카페에서 1달러씩을 주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봤을 때 또 거기서 되게 영화사 쪽으로 중요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거든요. 자, 그거는 영화 휴고의 장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카드 그랑카페와 멜리에스 보고 오세요. 자, 여러분 1895년도에 잘 다녀오셨죠? 네, 사람들이 그 기차가 오는 걸 보고 오 하고 놀라는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남자가 어떤 신사가 부인하고 같이 거기에 와서 이렇게 되게 좋아하면서 보고 영사기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었죠. 이게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눌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조르주 멜리에스.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네. 이게 휴고에도 한 장면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은 마술사였어요. 네. 이렇게 여자를 공중에 띄워놓고 네,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33인 중에 한 명으로 와서 기차에 도착을 보고 나서 자 생각을 한 거죠. 아, 내 마술쇼에 저거를 활용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극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극장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상영을 하기 위해서 이 시네마토그래프 그 리미에르 형제의 영사기를 샀다고 해요. 근데 사가지고 이제 자기가 만드는 영화에 맞게 좀 개조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 사람이 마술사라 그랬죠. 자, 마술사라고 하니까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되게 낭만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생애를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10대 시절에 한 14살인가 그 집안에서 반대하는 사랑에 빠져서 네. 그래서 이제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연인을 우리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런 설정 있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보냈대요. 유학을 보냈더니 거기서 마술을 배워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마술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영사기를 구입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영화를 찍었어요. 그게 바로 이 달세계 여행이라는 영화예요. 1902년도에 나온 제가 세계 최초의 판타지 영화라고 했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까 기차의 도착은 1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달세계 여행은 15분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강의 끝에 마지막 카드로 달세계 여행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15분 영상.
자, 근데 15분 동안 이게 무성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좀 도움이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사람들이 달나라를 보면서 와, 저 달나라에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해요. 막 연구를 하고 막 해서 뚝딱뚝딱 뭐를 만드냐? 우주선. 로켓 모양의 우주선을 만들어요. 거기에 사람들을 태워서 달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다 대고 쏘죠. 자, 써가지고 달이 어디 갔냐? 아니, 이 로켓이 달의 눈에 박힌 거예요. 네. 달이 엄청 아팠겠죠. 그래서 울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달나라에 무사히 착륙한 사람들이 내려서 이제 달나라를 탐험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면서 꿈속에서 별림, 달림 뭐 이렇게 보는 장면이에요. 눈도 내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또 깨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탐험을 하는 중에 식인종을 만나요. 식인종들이 쫓아오니까 막 탈출해서 도망가겠죠. 우산으로 때리면 또펑 하고 사라지고 막 도망가다가 절벽으로 가요. 절벽으로 가가지고 자기 로켓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떨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절벽에서.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어디로 가냐? 지구의 바다로 떨어져요. 네, 위에서 떨어졌더니 달이 위에 있으니까 바다로 착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사히 지구로 귀환해서 뭐 대대적인 환영 파티도 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기차의 도착과 이거를 설명을 할때 제가 기차의 도착 보고 오세요라고 하고 이건 15분 걸립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에 조르주 멜리에스가 왜 영화사 쪽으로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제가 기차의 도착은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근데 이 달세계 여행은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탐험하고 어떻게 해서 귀환했다라고 굉장히 긴 문장 몇 개로 얘기를 했죠. 네, 뭐가 있는 거죠?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 전에 기차의 도착이나 공장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 류미에르 형제의 영화들은 줄거리가 없어요. 그냥 카메라를 기차역에다 세워놓고 공장 앞에다 세워놓고 사람들이 나오거나 기차가 오거나 이런 단순한 사실만을 보여주는 거였다면, 이, 판타지 여행은 저 주인공들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무대도 있고, 특수효과도 있고, 분장도 있죠. 드디어 영화에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차의 도착에는 류미에르 형제는 직업이 예술가가 아니고 의사하고 사진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멜리에스는 마술사잖아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류미에르 형제는 이과고 멜리에스는 문과인 거죠. 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류미에르 형제는 이 영화라는 거를 단순한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깜짝쇼로 금방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의 미래는 없다라고 단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한몇년 동안 하다가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사진가하고 의사로. 그런데 이제 멜리에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야기하고 상상력을 담은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토리 보러 가시죠. 네. 그리고 거기에 좀 나오는 또 아름다운 배우들. 저는 강동원 정말 좋아하는데, 강동원이 나오는 영화를 꼭 보거든요. 아름다운 배우들을 보러 가고, 스토리를 보러 가고, 멋진 장면을 보러 가시죠. 자, 영화가 이렇게 산업화가 돼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지만, 엄청나게 산업화가 됐죠. 네, 영화에 비로소 꿈을 담은 사람, 스토리를 만든 사람, 그리고 배우들을 출연시킨 사람이 바로 조르주 멜리에스예요. 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진정한 영화의 아버지가 멜리에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멜리에스가 이제 이런 영화의 상상력을 담은 최초의 영화는 이 달세계 여행인데, 이 달세계 여행에서 이렇게 눈에 로켓이 박히는 장면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광고의 패러디가 되기도 했거든요. 영화 휴고는 소년 위고 카브레, 휴고 카브레라는 아이의 모험담을 담은 거예요. 얘의 모험이 좀 불우한 소년이거든요. 얘가 멜리에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 근데 은둔 노인이었던 멜리에스를 만나서 그의 작품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휴고예요.
그러면 영화 속에서 멜리에스가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유명한 또 달색의 여행의 스케치들이 나와요. 이제 이 멜리에스는 본인이 감독도 하면서 배우도 하면서 또 이야기를 직접 썼으니까 시나리오 작가이면서 미술 같은 것도 전부 다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멜리에스를 발견하게 되는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씬 3, 밝혀지는 비밀. 자, 멜리에스가 그렸던 스케치가 막 공중에 날리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달색의 여행의 그 달이 이렇게 딱 와서 아주 인상적으로 나를 대놓고 보시오 라는 식으로 보여지죠. 네. 약간 좀 자기적인 느낌도 있지만 이 영화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를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영화 휴거에서. 그러면 멜리에스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영화를 찍으면서 배우 이 영화의 소재가 뭐였냐면은 아까 달색의 여행처럼 막용 불붙은 용 아까 그림 속에서도 있었죠. 용한테 잡혀간 공주를 구하고 마녀가 나오고 괴물이 나오고 또 해저의 인어들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영화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500편 가량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멜리에스가 정말로 꿈의 공장? 영화 공장을 만든 거죠. 영화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직접 영화를 찍는 장면이 그 휴거 안에도 있거든요. 100여 년 전에 영화 스튜디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휴거를 통해서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카드, 멜리에스의 영화 스튜디오. 자, 링크 타고 보고 오세요. 네, 뭐 가재를 물속에 직접 집어넣고 하는 장면들 되게 인상적이셨죠? 네. 예전에 특수효과를 이런 식으로 했구나. 머리가 되게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100여 년 전에 이걸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직접 자기가 분장을 하고 또 실제로 영화 속에서 이제 나오는 그뭐 천사 같은 뭐 그분이 배우였던 그분이 실제 아내이기도 해요. 영화 휴거를 선정한 이유가 밝혀지죠. 네, 영화의 꿈을 심은 사람 조르주 멜리에스를 소개시켜주는 영화 휴고. 네, 휴고를 첫 번째 영화로 선정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고아 소년 휴고 카브레의 모험을 통해 감독 조르주 멜리에스의 생애와 초기 영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화. 네, 이 영화 휴고는 영화에 대한 영화이면서 멜리에스에 대한 어떤 헌정시, 네. 존경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리지널 시나리오는 아니고 위고 카브레라는 그림책이 있거든요. 이거를 그림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녀분들하고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감독이 네. 이분이 그 소설책 그림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3D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영화 휴고고요. 자, 이분이 감독입니다. 네, 마틴 스콜세지 감독. 네,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이죠? 네, 이 장면 어디서 본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그리고 느닷없이 봉준호 감독도 넣어놨어요. 봉준호 감독은 왜 소환됐을까요? 자, 올해 우리 영화계에 아주 큰 경사가 있었죠. 미국의 그 유명한 영화 아카데미에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 정말 큰 상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화제가 또 됐던 게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의 영광을 마틴 스콜세지 감독한테 돌렸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말을 책에서 읽고 그걸 가슴에 새기면서 영화를 만들었다 라고 해서 그 영광을 객석에서 같은 후보자로 있었던 마틴 스콜세지 감독한테 돌리면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 감동해서 울컥했겠죠. 저 같아도 상탄 것보다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울컥하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바로 이 영화 휴고의 감독입니다. 네. 네, 이 할아버지가 되게 인상이 좋아 보여도 센 영화 많이 만드신 분이에요.
네, 마피아 나오는 그런 영화, 갱 나오는 영화, 뭐 갱스 오브 뉴욕이라든가, 또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살인을 다루는 뭐 셔터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센 영화 많이 만드신 분인데, 유일하게 제가 아는 바로는 유일하게 어린이가 나오는 영화가 바로 휴고예요. 휴고는 이 감독이 얼마나 영화를 사랑하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그 멜리에스 감독을 존경하는지가 이 영화에 정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뭐랄까? 마틴 스콜세스 감독이 멜리에스 감독한테 보내는 오마주가 가득 담긴 영화예요. 자, 그러면 오마주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오마주란 영화를 촬영할 때 다른 감독이나 작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 감독이나 작가가 만든 영화의 대사나 장면을 인용하는 일. 프랑스어로 존경, 경의를 뜻한다. 바로 리스펙트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 걸알 수가 있냐면은,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 자, 이렇게 생긴 분인데, 이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에요. 이분이 배우가 아니거든요. 자기 영화에 출연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휴고라는 영화에 보면, 이 스튜디오 앞에서 멜리에스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나와요. 이 소년하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을 때 사진가로 본인이 깜짝 등장을 해요. 네. 네, 이게 제일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 감독이 영화 안에 또 영화 자체, 영화의 탄생에 대한 아까 선생님들께서 보셨던 기차의 도착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또 만든 장면이 있거든요. 류미에르 카페에서 사람들이 최초의 영화를 같이 봤다 그랬죠. 그 장면이 휴고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카드, 휴고 기차 씬. 링크 보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네, 어떠세요? 기차가 막 이렇게 탈선해가지고 역을 뚫고 가버리죠. 깜짝 놀라셨죠? 네. 아마도 이제 그 1895년도에 그 관객들은 아마 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그, 저 어떡하지? 뭐라고 느낀 거를 아마 그때 이 기차의 도착을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스콜세지 감독이 자기식의 오마주로 그 장면을 재현한 거죠. 마치 지금의 관객들이 예전 관객들의 그 놀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장면을 특수효과를 써서 이렇게 재현을 한 거죠. 스콜세지 측의 오마주라고 볼수 있죠. 자, 제가 아까 휴고가 3D 영화라고 했죠. 그래서 극장에서 볼때 사람들은 이 3D 효과로 인해서 정말로 기차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기차의 도착과 휴고에 나오는 기차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제가 영상 매체들 중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게 영화다. 영화가 있었으면은 TV를 비롯해서 다른 영상 매체들도 없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또 달세계 여행이 세계 최초의 판타지 영화이면서 또 극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자, 리미에르 형제의 기차의 도착과 이 휴고에 나오는 기차가 다른 점은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라는 점이죠. 리미에르 형제의 기차의 도착은 다큐멘터리예요. 오늘날 장르로 따지자면 이게 만들어진 기차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다가 세워놓고 기차가 들어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또 공장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편집도 없고 어떠한 기법도 없고 가짜 이야기도 없어요. 그래서 리미에르 형제들의 영화는 세계 최초의 영화이기도 하면서 또 세계 최초의 다큐멘터리라고도 볼수 있죠. 그런데 이제 멜리에스의 영화는 스토리가 있고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특수 효과들이 나오죠. 물속으로 떨어지려면 물속에 있는 아까 저희 스튜디오 영상 보셨잖아요. 가재도 이렇게 막 넣고 또 펑펑 하고 튀기기도 하고 여기 제가 지금 보이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영화 이거는 멜리에스가 만든 영화 맞아요. 여기 사람 얼굴을 합성을 했죠. 네. 그래서 멜리에스가 만든 영화는 극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멜리에스의 달세계 여행에서 이 달이 ET의 달까지도 가고 또 우주까지도 가는 거죠. 그래서 멜리에스의 극영화는 스토리가 있고
배우가 있고, 자, 페이드 인아웃이라고 해서 영화가 시작할 때 화면이 환해진다던가 끝날 때 어두워진다던가 디졸브라고 해서 화면이 꿈장면 같은 거 할 때 은근히 겹쳐진다던가 아니면 이중 화면으로 이렇게 해준다던가 이런 특수 효과들을 다 이때 다 만들었어요. 네. 아무런 기술적인 그 어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멜리에스가 자기 영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상상한 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 각가지 미술과 분장과 배우와 특수효과들을 다 개발을 한 거죠. 네. 오늘날 영화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형태를 이미 100여 년 전에 멜리에스가 다 사실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게 되고, 산업화가 된 거죠. 네. 결론은 뭐냐? 네. 여러분들한테 휴고를 소개한 이유는, 자,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루미에르지만 영화에 꿈을 담은 사람은 조르주 멜리에스다. 네,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네, 네 그러시면 우리가 달세계 여행을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여섯 번째 카드입니다. 달세계 여행은 15분이나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마치면 나중에 보도록 하세요. 네. 이 달세계 여행을 보고 나서 휴고라는 영화를 보면은 제가 설명해 준 것하고 곁들여서 영화가 아주 색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휴고라는 영화는 이거는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예요. 여러분들은 이 강좌를 보시면서 이미 많은 거를 아셨기 때문에 휴고라는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영화는 어디에서 보실 수 있냐면요. 유튜브에서도 유료로 보실 수 있고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싸요. 네이버에 가서 휴고라고 치시면 지금 1,000원 하더라고요. 핸드폰이나 뭐 다른 걸로 결제하시고 안타깝게도 넷플릭스는 없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네. 네이버에서 1,000원 주고 결제하셔서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화 휴고를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다음 영화 소개해 드릴게요. 아티스트. 자, 이것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영화죠. 영화가 아까 보셨던 기차의 도착이나 아니면 달세계 여행 무성 영화거든요. 여기에 음악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은 음악이 깔려 있는데 원래 음악이 있었던 건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 영상을 발굴해서 거기다 음악을 입힌 거예요. 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스크린에 상영을 하면서 연주자들이 직접 라이브로 옆에서 연주를 했다고도 해요. 그 어쨌든 무성 영화고 이 아티스트는 이 무성 영화 시대의 배우들을 보여주면서 유성 영화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의 사운드가 생겼을 때 영화 산업에 혹은 배우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이면서 또 사랑 영화이기도 해요. 역시 똑같은 2012년에 나오는 흑백 무성 영화.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영화예요. 여러분들께서 다음 시간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영화 아티스트를 꼭 보고 오도록 하세요.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자, 이 영화도 역시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1,000원을 내시고 관람하시고 오세요. 자, 아티스트라고 그냥 치시면 아마 봉만대 감독의 아티스트가 나올 거예요. 네, 그 영화는 아닙니다. 이거는 딱 이렇게 생긴 포스터 아티스트 2012년도에 나온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좋은 한 주 되시고 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화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